네, 모든 문제가 장에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바꿔서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네. 오늘은 네. 좀 이렇게 좀 신선한 내용이지만, 네. 늘 하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암 환자분들이 네. 나이가 굉장히 젊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암 환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겪는 일상들을 유튜브에 또 많이 올리시거든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암 환자분들에게 큰 도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왜 내가 암에 걸렸나 네. 부터 이제 먼저 살펴보시는 경향들이 이제 많아요. 네. 왜냐하면 원인을 일단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걸 조심하셔야 암이 안 걸립니다. 이걸 이제 알려드리는 네. 내용이죠. 최근 유튜브 내용 중에 이제 제가 좀 젊으신 분 네. 위암 환자분이십니다. 30대이신데요. 되게 예쁘장하게 생기셨어요. 네. 이분이 이제 위암 2기 진단을 받았거든요. 받으면서 이제 항암을 이제 하시는데 수술부터 하시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과정들을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 이제 브이로그 네, 유튜브 네. 영상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네. 위장이다 보니까 이제 먹는 것과 관련이 일단은 많을 거다. 네. 또 내 생활 습관과 많이 관련이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아시게 됐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영상이 한 8분 정도 되거든요. 네. 8분 정도 되는데 그 영상들을 좀 요약을 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이다 이러면 제일 첫 번째 병원에서 듣는 얘기가 가족력 있습니까? 그렇죠. 네, 네. 유전자. 그렇죠. 유전자. 뭐 네. 아버지, 뭐 어머니 네. 뭐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외할머니가 위암 환자셨다고 해요. 그럼 이제 두 단계이네요. 그렇죠. 네. 암 환자분들은 이게 뭐 사실 아버지가 뭐 폐암, 나는 위암, 이렇게도 이제 가족력이 있다라고 네. 보긴 하지만, 위암에 위암이면 더 가족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또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가족력이 제일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다. 네. 얘가 이제 외할머니가 위암이셨는데 난 조심을 안 했다. 네. 이런 이제 좀 반성의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위장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균 뭡니까? 네. 헬리코박터죠. 헬리코박터죠. 예. 맞습니다. 헬리코박터 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은 헬리코박터 균이 있다. 그러면 보통 내과에서 흔히 하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헬리코박터 검사를 네. 하긴 하지만 네. 뭐 검사를 내시경 하면서 했는데 헬리코박터 균이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물어보면 환자들이 주로 뭐라 얘기합니까? 뭐 다 있을 수 있으니까 증상이 있으세요? 뭐 그쵸. 조금 예, 뭐 다음에 한번 검사해 보시죠. 네. 조직 검사해 보시죠. 네. 뭐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네. 많고 보통 약이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있기를 아, 그 약 굉장히 독하다는데. 독하다.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는데요. 위장 다 버리는. 예. 그래 가지고 저는 저는 약은 안 먹을래요. 네. 예, 저 그냥 관리할래요.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한 80% 이상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네. 이제 이게 한국인들이 헬리코박터를 가지고 있는 보균률 자체가 네. 굉장히 높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작게 볼 때는 한 80% 정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많게 보면은 거의 뭐 90% 가까이도 네. 이게 뭐 한국인은 뭐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흔하게는 뭐 국을 같이 찌개, 네. 국 이런 것들을 이제 퍼먹는 거에서부터 이제 네. 감염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뭐 술잔 돌리고 뭐 이런 걸로도 이제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근데 저희도 검사를 해보면 네. 가족들이 다 검사를 하는데 다 가족들 없는데 혼자서 네. 헬리코박터가 있는 균들이 있거든요. 이 헬리코박터 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내 위장에 벌써 이미 만들어졌다. 네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헬리코박터가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내 위장의 점막 자체가 얇아져 있고 위산 분비율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 헬리코박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머니랑 본인 자체가 네. 이제 헬리코박터 균이 있었다. 근데 헬리코박터가 있으면 위암을 만들어내는 아주 특별한 균이지 않습니까? 네. 자궁경부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바이러스, 네. 특히나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영향을 주고, 네. 간은 간염 바이러스가 또 영향을 주고,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헬리코박터 세균이 또 이제 영향을 주기도 하죠. 암에 관련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면 사람들 또 그 다음 뭘 또 이야기를 합니까? 일단 운동. 운동. 야, 나 운동 부족이니까 오늘부터 운동할래 하고 이제 PT 끊고 필라테스부터 다니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분도 하나 운동 너무 안 했어. 네. 네, 이제 뭐 이분이 딱 보면 되게 이제 예쁘장하시지만 또 몸매도 괜찮으세요. 네. 뭐 그동안 이제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아도 잘 지내고 몸매도 괜찮았기 때문에 보통 살이 찌면은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별로 안 했다. 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또 위장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네. 이러면 우리가 식습관 중에 뭘 또 이야기를 할까요? 일단은 뭐 짜게 먹는 거 이런 거 좀 줄이고 나쁜 음식 좀 피해야지. 그래서 내가 보통 점검하는 것들이 간식류, 뭐 음료류가 뭘 먹는지 아니면 뭐 과자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 좀 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식사류 중에서는 내가 어떤 거는 많이 먹고 어떤 거는 적게 먹고 식사 패턴 어떤지. 일단 뭐 위, 장, 뭐 관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아 먹는 게 원인일 것이다. 네. 예, 근데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죠. 너무 거기에 또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제 동양은 좀 짜게 먹는 스타일. 네. 그러니까 뭐 일본, 한국 이런 데는 젓갈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뭐 김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소금에 절여 가지고 이제 먹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짠 음식들이 위암을 일으키는데 아주 이제 큰 역할을 한다. 네. 이렇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려져지게 된 또 이제 논문이 있는데 하와이에 사는 일본인하고 일본 본토에 사는 일본인하고 위암 발생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봤더니 하와이에 사는 일본인이 위암 발생률이 반 이하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환경이 중요하다. 뭘 먹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양으로 가면 보통 이제 뭐 짜고 맵고 이런 거는 잘 안 먹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반면에 일본 본토에 있는 사람도 이제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으니까 이 짜게 먹는 게 영향을 많이 준다. 거기에 헬리코박터가 붙으면 큰일 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게 위암의 이제 정설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아프면 잠이 안 옵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일이 바쁘다 보니까 또 잠을 또 안 자요. 대개는 밤에 뭐 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냥 생겨요. 또 뭐 잠이 안 오기도 안 와서 못 자기도 하지만 일이 있어도 못 자고 야근도 많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이제 있었던 거를 이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제일 메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원장님도 그 영상 보셨겠지만 그다음 이게 또 하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다 연결된 이야기죠. 말하자면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쫙 넘어왔지만 결국에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피로하지 않겠어요. 근데 낮에는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집중해야 되니까 이제 에너지 드링크처럼 이제 카페인을 계속 드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출근하면 빈속에 대부분 또 아침 식사도 안 하죠. 이제 카페인이 고농도로 들어있는 에너지 드링크를 계속 마시게 되고 일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쉽게 말하면 당 떨어진다도 있지만 또 커피 안 먹으면 또 커피 중독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또 회사원들이 폼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저희 그 강남역 지하에 출근할 때 보면 뭐 줄이 엄청 서져 있어요. 그렇죠. 예, 모커피 샵에 보면 보통 근데 그 커피도 요즘은 투샷이 기본이에요. 또 투샷. 예, 또 뭐 TV를 보면 연예인들을 보면 뭐 6샷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높은 고농도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커피를 꼭 샷을 추가해서 먹었다.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면은 점심 때 내가 예를 들면 그 휴식을 취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깨어 있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제 몸이 계속 결환이 되겠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보통 이제 생기는 게 뭐가 땡기거든요. 간식이 많이 땡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간식을 찾게 되는데 대부분 좀 단 것들을 많이 찾게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출근을 하면서 커피를 마셔야지 기운이 난다. 우리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커피와 수면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긴 했는데 그거를 짧게 한번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커피가 왜 잠을 깨게 만드나요? 일단 커피에 있는 성분하고 우리 몸에 있는 특정 성분이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 성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잠에 자게 하는 수면 압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아데노신이라는 게 쌓여가지고 우리를 잠을 자게 하는데
그 아데노신과 카페인이 모양이 비슷하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아데노신이 붙어야 될 자리에 먼저 가서 카페인이 붙어버려. 그럼 아데노신이 와서 붙어가지고 재우고 싶어도 못 재우는 거예요. 그렇죠. 잠을 들지 않고 깨있게, 그러니까 각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페인이 떨어지려면 내가 먹고 나서 예를 들면 소변 한번 본다고 떨어진다는 시간이 아니죠. 많이 지나야 되죠. 시간이 네. 방광기라는 시간이 뭐 소위 말하면 10시간이 지나야지 한 반 정도 떨어진다는데 자,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오후에도 먹었는데 네. 과연 저녁이 떨어지질 네. 않는 거죠. 네. 지쳤는데도 잠이 들지 못하고 네. 또 근데 저녁이 되면 또 눈이 번쩍 떠가지고 대부분 우리 핸드폰 하지 않습니까? 넷플릭스도 봐야지 또 뭐 핸드폰으로 뭐 인스타도 하고 뭐 틱톡 하다 보면 2시, 3시에요. 그렇죠. 그럼 잠깐 잠 붙이고 네. 이제 일어나가지고 네. 또 에너지 드링크 빈속에 먹고 커피 마시는 생활을 네. 아무리 30대지만 그래도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셨으면 10여 년은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커피를 그렇게 마시는 분들 이야기를 조금 네. 이제 좀 깊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커피 마시면서 어느 정도는 죄책감을 좀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커피를 조금 마셨다 싶으면 녹차나 이제 뭐 자스민차나 뭐 이런 이제 차 종류로 이렇게 네. 이제 옮겨가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차에도 똑같이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이제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또 이뇨 성분들이 있어요. 카페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성분들이 또 이뇨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맞아요. 뭐 붓기가 있으면 무슨 뭐 호박차를 먹는다든지 해가지고 붓기를 빼는 게 물을 또 빼요. 근데 또 물은 안 먹고 또 다른 음료라든지 또 다른 차를 또 찾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네. 물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양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물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가서 배가 좀 부른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남들 볼 때 네. 이렇게 적게 먹는 그런 네. 조금 이렇게 이제 먹잖아요. 네. 그렇게 먹다가 밤 늦게 이제 배가 고파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한꺼번에 이제 많이 드시죠. 네네. 주말에 많이 먹게 되고 그렇죠. 내가 편한 친구 만나면 또 많이 먹게 되고 네. 이런 이제 식습관 자체가 네. 좀 불규칙하게 너무 폭식하게 되는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이제 네. 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와중에 한국인이면 치맥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치맥 뭐 파티도 하고 뭐 중국에서 엄청 오고 지금 네. 코로나 때문에는 못 왔지만 네. 그 페스티벌을 엄청 크게 했는데 이분도 똑같이 치킨. 뭐 튀김인가? 뭐 여성분들은 이제 굉장히 또 좋아하죠. 또 스테이크 네, 네. 뭐 네. 이런 이제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 반면에 채소는 어떻습니까? 채소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안 드셨지만 또 요즘 어린이들만 봐도 뭐 당근 좋아하는 친구 내가 거의 못 봤고 맞아요, 맞아요. 오이 네. 저리 가랍니다. 아예 근처도 안 옵니다. 네, 네. 예를 들면 싸먹자 쌈으로 네. 아, 절대 안 먹죠. 네, 네. 네. 그 귀신같이 알아요. 그렇죠. 네, 살짝 걷어냅니다. 이렇게 딱 넣자마자 탁 뱉어내버리죠. 네. 어떻게 그렇게 이제 귀신같이 아는지 네. 신기한데 이런 이제 채소에 얽혀져 있는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이 채소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들이 사실은 이제 내가 외부에서부터 네.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약간의 이제 뭐 독성 성분들이죠. 네. 이게 사람이 먹어가지고는 사실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데 네. 어릴 때일수록 그런 본능적인 맛에 좀 민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과량 섭취가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뭐 어른들은 괜찮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브로콜리 오이, 뭐 당근 그렇죠. 이런 데 들어있는 그 특이한 향 자체가 그렇죠. 예, 애들한테는 되게 거부감을 또 네, 많이 네. 주게 됩니다. 엄마는 먹으라고 야단하지 그렇죠. 그다음에 나는 먹기 싫지 네. 둘이 싸우지 기분 나빠서 또 밥 안 먹지 네. 안 먹으면 또 엄마 달린다고 또 맛있는 걸 네, 또 주지 네. 맛있는 것 중에 대부분이 또 설탕 밀가루 관련 뉴스가 또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식습관이 네.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고기를 요즘 또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기를 많이 드시면서 이게 보통 고기 맛있으니까 그냥 많이 일단은 먹는 게 네. 중요하죠. 네. 대충 씹어 먹고 네. 이제 삼키게 되고 또 쌈을 사 먹으면 이게 또 두 번만 씹고 삼키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꼭꼭 씹지 않고 삼키고 네. 삼겹살은 왠지 이게 이제 맞짝 그렇죠. 네. 맞짝 네. 익혀가지고 막 네. 뭐 거의 뭐 타다시피 튀김 네. 베이컨을 만든다시피 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먹는 경향들이 많고요. 요즘은 기생충이 사실은 뭐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옛날에는 뭐 사람이 이제 똥 누고 그 거름 같은 거 그런 지저분한 걸 이제 먹고 네. 살았기 때문에 기생충들이 많아가지고 그 특히는 이제 살 부위하고
기름이 있는 그 사이에 이제 기생충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이베리코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덜 익어도 소고기처럼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삼겹살에 대한 선입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바짝 구워서 먹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매운 건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제 다행이긴 한데.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 지금 이제 한 14가지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네. 그 중에 뭐 잠 못 자게 하는 거, 잠 못 자는 거, 그다음에 운동 그리고 그다음에 헬리코박터 균이 있었던 거, 네. 그다음에 외할머니가 위암인 거 이거 말고는 다 먹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만 좀 바꿔도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한 70~80%는 일단은 만들어진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데 이제 찾아보면 어디가 아파요? 그럼 먹는 거 바꾸세요. 네. 뭐 이거 먹으면 좋아집니다. 말기암 뭐 주스 마시고 뭐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들으시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거 외에도 사람들에 따라서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먹는 것이 내 몸을 망가뜨리고 먹는 것만 바꿔도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네. 기본을 마련한다는 네, 네. 겁니다. 그럼 이걸 지금 이제 장황하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 줄 요약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수면 부족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먹는 걸로 치면은 일단 짜게 먹고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처럼 커피처럼 카페인을 즐겨하고 채소는 안 먹으면서 고기는 많이 먹고 그리고 고기나 다른 음식을 먹을 때도 튀긴 종류를 좋아했고 요게 이제 일단은 이분의 식습관과 어떤 패턴의 핵심인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저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유전적인 것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좀 첨언을 하자면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식습관이라는 게 가정 내부에서 대부분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비슷한 형태의 음식을 먹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의 먹는 패턴 그거는 아마 우리 가족들 그리고 조금 넘어서는 외할머니, 뭐 할아버지 이런 우리 친가, 우리 친척들의 어떤 패턴들이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작용을 했지 꼭 유전자만의 작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네. 뭐 후성 유전학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네. 다루고 있으니까요. 타고난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관리만 잘하면 그렇죠. 얼마든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네. 이것이 이제 후성 유전학인데요. 네. 후성 유전학 중에서도 이제 식습관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네. 걸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비단 뭐 위암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긴 네. 하지만. 이게 암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의 문제들은 항상 장이 망가지면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암으로 가지만 장이 망가지면 혈압도 생기고요. 네, 어떤 네. 분들은 뭐 고지혈증도 생기고 어떤 분들은 뭐 지방간이 되고 어떤 분들은 당뇨가 되고 뭐 하여튼 뭐 셀 수 없이 네. 많은 질병들과 이제 관련이 되기 때문에 먹는 거 이걸 굉장히 좀 조심하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내가 잘 익혀놓는 게 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이 내용들이 꼭 위암 환자뿐만 아니라 내가 병을 앓고 있다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들 거의 다 말씀을 드린 네.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럼 원장님 여기서 끝내기 전에 우리가 이분을 한번 뒤집어 볼 수 있게 한번 재구성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어떻게 뒤집어 볼까요? 일단 봐 유전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수면부터 잠부터 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시간표를 쓰라고 하고 싶어. 시간표 중에 일단 40분 운동 시간을 언제 할 것인가 강제적으로 먼저 놓고 두 번째는 수면 시간 확보하고 나머지 시간들을 여러분이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시거나 이런데 배치를 하시는 게 이 일의 순서들을 우리 수면과 운동 이걸 먼저 배치해 놓고 나머지를 좀 나눠서 쓰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우리 몸의 모든 대사 그러니까 그 정확하고 건강한 대사들은 물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커피, 녹차, 차 종류는 일단은 끊는다. 그렇죠. 끊을 생각을 하시고 맛을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대신 물과 적절한 소금 그리고 그 소금의 종류가 조금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 천일염이 됐든지 뭐 죽염이 됐든지 이런 소금을 통해서 물과 소금을
충분히 적절한 용량을 드셔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짜게 먹을 필요는 없지만 네. 너무 싱겁게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 네. 그리고 이제 치료적으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헬리코박터균이 나왔다. 네. 그러면 제균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균을 할 때 보통 내가 나 혼자 가서 검사를 뭐 예를 들면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내가 걸렸으면 보통 주변 분들도 한 60% 이상은 같이 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많고 특히 자녀분도 한 40% 정도는 감염이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재균을 하지만 가족분들도 한꺼번에 검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재균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위장의 헬리코박터이지만 장의 나쁜 균들이 헬리코박터의 재발률을 그렇죠, 높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에 어떤 균이 있는가를 꼭 알아보시고 네. 특히나 곰팡이는 헬리코박터하고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의 네, 네. 연합을 맺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내 곰팡이가 있다면 그걸 반드시 치료하셔야 재발률이 훅 떨어지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런 몇몇 가지 이제 노하우의 검사들을 좀 해보시고 네. 본인의 건강을 지키시는데 네.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꼭 위암 환자분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다. 내가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